처음에 승인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소 카테고리나 카테고리 여러 개 두는 것보다 하나의 경제학 하나로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글을 이제 앞으로 쓸 건데, 네. 글은 이제 지금 거를 좀 아직 승인 전이라서 수정을 많이 하면 안 좋은데, 소소하게 한번 수정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겹친 것들. 그런 것들은 수정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글쓰기 할때 15개를 쓸 수가 있어요, 하루에. 공개글 이후에 좀더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의 꿀팁인데, 카카오 계정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카카오 계정이요? 네, 카카오 계정. 티스토리 여기서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말고 티스토리 계정을 만들어서, 티스토리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이 블로그 계정을. 네, 뭐 블로그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 팀 블로그가 있어요. 여기다가 초대하게 하면은 이제 한 계정당 15개씩 쓸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카카오 계정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30개까지 쓸수 있는 거죠, 하루에. 그러고 글쓸때 예약 기능 발행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완료 버튼 눌렀을 때 예약 기능으로 해서 지금 쓰면 뭐 1시간 뒤 텀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쭈루루 발행해 놓고 나머지 시간은 클래스를 듣던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는 것도 좋고, 꼭 제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노하우도 제 분님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지만 거기서 멈추면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발전해야죠.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좀더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또 그럼 보면서 궁금한 건 없었어요? 아, 맞다. 이거 그 포스트에 한글로 설정한 다음에 네. 뒤에 이거 제가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요? 주소? 네, 주소. 네. 주소는 자동으로 제목으로 설정이 돼요. 만약에 여기 있어요. 블로그 관리에 맨 밑에 보면은 포스트 주소는 문자로 설정한다. 누르면은 숫자로 설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설정해 놓고 안 만지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상관없는데 그래도 일관성 있는 게전좀 깔끔하기도 하고, 엄청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제 구글에 직접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네네네네. 검색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모바일 설정을 꺼놨단 말이에요. 모바일 설정? 네. 네. 그 모바일 자동 연결을 하면은 이걸 설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이거 설정은 모바일 웹 설정에 모바일 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좀 보기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능을 못 쓰고 반응형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반응형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제약이 돼요. 그래서 티스토리에서 정해준 대로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 풀러놓고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킨이 정해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딱 들어왔을 때, 아, 하는 사람들, 이거 티스토리네? 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정을 좀더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모바일 설정을 꺼놓는 걸 추천드려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보통 2주에서 4주 걸리는 게 맞나요? 네. 승인 신청을 하면은 보통 2주에서 4주 걸리고, 거의 첫 승인 요청할 때는 네. 한 1일? 바로 다음날에 요청 결과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구글이 이렇게 하면 딱 2주 걸려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통상 데이터상 2주 정도 걸린다. 길면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서둘러서 좀 글을 써놓고 승인 요청을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더 아끼기 위해서 글을 20개 정도 쓰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 정도 쓰고 승인 요청을 해놓고 나머지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승인 구글이 봤을 때도 아, 계속 꾸준히 글을 쓰네, 발행되네, 관리하는 블로그네라고 인식도 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글 쓰고 2주 기다리는 것보다 글 쓰면서 2주 기다리는 게더 빠르겠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 만에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가끔 구글이 대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만져보는 거. 네, 만져보고 글을 직접 써보고 나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고, 삽질도
첫 삽보다 두 번째 삽에서 흙을 더 많이 풀 수 있도록 아.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요령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글을 많이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애드센스 계정을 좀 만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가 없으니까 저희는 블로그 그렇죠.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이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아직 사이트가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이트를 넣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이 애드센스 가입하기 전에 티스토리 먼저 가입을 해놓고 하는 게 좋죠. 네. 뭐 국가 지역 선택해 주면 되죠. 대한민국. 네. 약관을 수락. 자, 그럼 여기서 애드센스 사이트 연결을 해야 돼요. 티스토리로 이동을 해서 티스토리랑 애드센스랑 서로 연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티스토리랑 애드센스랑 이제 구글이랑 협업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아. 직접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블로그 관리 들어오시면 메뉴에 통계 밑에 수익이 있어요. 수익. 수익 탭 눌러주시면 밑에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가 값진 수익이 된다고 적혀있죠. 아. 그쵸. 여기서 이제 광고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게 될 건 이제 애드센스죠. 그래서 애드센스를 해주시고 나중에 뭐 카카오 애드핏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하나만 하는 걸로 일단은. 네, 구글로 로그인. 데이터를 봅니다. 보고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 상세 보기라고 뜨면 이제 연동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아주 잘 연동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티스토리에서 연동을 하고 애드센스 사이트에서도 연동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으로 이제 연동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티스토리 했으니까 애드센스 들어가서 검토 요청을 누르면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네. 이 검토 요청을 누르면은 이제 우리 사이트에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글한테 검토도 같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눌러도 상관없어요. 홈에 들어가면 이제 정보를 좀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QI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네. 정보 입력. 그래서 정보 고객 입력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수익금 못 받아요. 아. 네. 여기 주소는 이제 나중에. 네. 나중에 바꿔도 상관없어요. 주소를 입력하는 이유는 실제로 너가 거기 거주하는지. 네. 실명인증 같은 거. 나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하면 진짜 우편이 와요. 그래서 진짜 택배 받는다는 느낌으로. 다음 주 일주일 뒤까지 20개 써오는 거. 20개 이상 써오는 걸로. 네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 거는 이제 블로그 설정을 같이 받고 그렇죠. 네, 블로그 설정해서 모바일 설정 같은 거 풀어주고 이게 왜 했는지 그런 거나 쓸데없는 거 카테고리 사이드바 같은 거 설정을 없애줬고 그 다음에 승인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은 구글에다 한번 검색을 해봐서 그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봤고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다면은 최소화해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